에너지를 좀 도움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컬러들이 있으면 핸드폰 배경 화면에다가, 왜냐면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라이트 기능을 좀 활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좀두 번째는 여러 가지 컬러 테라피 과정, 아,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네요. 컬러 테라피 과정들에 대한 차이점. 그다음에 새로운 삶의 변화, 나와 어울리는 색을 찾고 싶어요. 이거는 이미지 메이킹으로 들어가시는 거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은 이제 저희가 지금 컬러 테라피 하는 건 내면적인 컬러를 가지고 이제 외면적인 이미지 메이킹의 웜쿨이냐 뭐 이런 컬러를 가져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용하고 조금 벗어날 것 같고요. 올해 컬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팬톤 거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컬러.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와 옐로우를 사용을 했던 메시지 전달 드렸고요. 예쁜 색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 어떤 질문의 의도인지를 몰라서 혹시 답, 이 질문 주셨던 분들 계시면 추가적으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컬러 사주의 연관성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점성하게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올한 해의 컬러에 대해 컬러를 파악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저희는 해석. 그래서 또뭐 오늘 뭐 물가에 가지 마세요. 뭐 하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색감에 대한 센스는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그건 저도 이제 저도 생겼으면 좋겠네요. 자, 사주 질문은 여기까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귓속말로 저에게 또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즉흥적이기도 하고 계획적이기도 하고 모든 컬러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람들은요 한 컬러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컬러들을 다 갖고 있어야지 균형이 맞는 분들인 거거든요. 생각만 하고 있는 블루 계열이라고 해서 생각만 하면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레드나 아니면 주황색처럼 움직이면서 내가 행할 수 있어야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혹은 반대로 움직이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생각이라는 걸 갖고 계획이라는 걸 가져야 내가 좀더 체계적으로 밟아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컬러를 사실은 균등하게 갖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자꾸 채우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컬러로도 아까 뭐 사주는 아니지만 점성학과 수비학으로 보면은요. 생년월일로도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을 알아볼 수도 있는 재미난 게또 컬러 테라피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아, 질문자. 네, 맞습니다. 효몽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5분이 딱 남았어요. 지금 질문이 없으신 것 같, 아, 옷장에 주로 있는 옷세상이 나를 대변할, 맞아요. 블랙 계열이 좀 많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블랙 계열이 많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드러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강해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혹은 너무 화이트 계열로 간다. 그러면 화이트 계열을 말 그대로 좀 완벽주의자 성향들이 많아요. 화이트는 진짜 관리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옷장 컬러가 어떤 게 많으냐를 보시면 좋아요. 저는 최근에 보라색 계열 되게 많이 샀었거든요. 그게 제가 좀 생각하고 좀 이렇게 계획하고 실현해 나가는 게좀 부족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컬러들을 조금 많이 흡수하려고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고 봤더니 그 컬러인 경우도 있고. 화이트는 빨래하기 귀찮아서, 아, 그래, 저 블랙으로 가죠.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아까, 저는 제가 호응도가 좀 많으셨던 분들 중에서 소연님은 어차피 저 퀴즈 맞추셨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 닉네임 쓰고 계셨던 저희 선생님 계셨죠? 하고 네. 효몽님이 끊임없이 이제 채팅을 계속 호응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께서는 일단 먼저 생년월일을, 네, 생년 빼고 월일, 양력으로 월일을 빠르게 좀 올려주세요. 참고로, 네. 지금 9시부터 저희가 다른 방에서 또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9시에는 끝나야 될것 같거든요. 1월 네. 5일, 네. 네, 이럴 그 이소연님. 자, 이소연님 먼저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소연님 올한 해는요, 레드 컬러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시는 컬러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스스로가 안 돼, 아니면, 아, 이거는 내가 좀 하지 말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절대 개인적인 판단은 금물. 네, 무조건 행하십시오. 올한 해는 열정적으로 뛰는 날이 되시는 게 도움이 가장 많이 되고, 그리고 아이템도 레드 컬러. 네, 갖고 계시는 거 진짜 추천 많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어 맞아요. 희망 강사 핫쌤. 네, 맞아요. 12월 5일이셨네요. 다 양력으로 주셔야 돼. 잘못 주시고 이상합니다 얘기하시면 안 되세요. 양력이에요. 저희 네, 희망 강사님께서는 로얄 블루라고 해서 아까 남색 있죠? 남색과 코랄 컬러라고 혹시 핑크와 주황색이 섞인 컬러거든요. 이 컬러인데 굉장히 네 좋은 컬러입니다. 동방박사의 별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컬러이기도 한데요. 이 컬러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아주 네 의미 있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실 때 코랄 컬러 요즘 아이템 되게 많아요. 코랄 컬러와 로얄 블루 꼭 지니고 계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으세요. 효몽님께서는 민증은 필요 없습니다. 민증은 필요 없고요. 진짜 생일 양력만 필요합니다. 위에가 진짜 생일인 거죠? 똑같습니다. 레드 컬러예요. 저희 선생님도 지금 컬러가 똑같이 나왔어요. 저희 이소연님하고 똑같이 컬러가 나와서 레드 컬러예요. 내가 지금 주변에서 나를 옥죄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주눅들어서도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주춤할 필요도 없으세요. 올한 해는 누구를 믿냐면 나만 믿고 가시면 되세요. 나만 믿고 내가 하는 길은 다될 거야라는 주문을 걸면서 가시는 게 가장 큰 도움과 가장 큰 메시지를 가지실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돌진하셔야 됩니다. 레드 컬러가 들어온다는 거는 집에 있어도요, 가만히 쉬지 못하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핸드폰도 계속 울릴 거고요. 그다음에 뭐 누가 자꾸 나를 부른다거나 찾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에너지들을. 네. 바빠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누가 불러서 바쁜 것도 있고요.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바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이 아닌데 일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빨래로 하루가 바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만드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아니에요. 그 월, 일일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비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숫자의 개념들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좀 달라져요. 그렇게 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올한 해는 지금 벌써 59분이네요. 제가 생각한 시간이 딱 맞았어요. 자, 올한 해는 방금 말씀드린 컬러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셔서요. 좀 나의 에너지도, 그다음에 나의 컨디션도 사실은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한 해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좀더 움직이고 좀더 생각하고 그리고 좀더 다양한 컬러들을 주변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블랙블랙하고 너무 화이트화이트해도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유채색으로 올한 해는 좀 화려한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참 컬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매력이라는 글자가 도깨비 매더라고요. 뭐냐면 귀신기와 안일미가 합쳐진 게 도깨비매인데 귀신도 아닌데 참 묘하게 사람을 이끌어들인다라고 해가지고 이 컬러가 참 매력적이고 그래서 저도 매력적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올한해 그리고 앞으로도 좀 매력적인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